네, 그 외교부 장관님. 네. 지금 외교부의 현안이 지소미하고 방위비 협상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예.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그 한일 간의 정보 협정인데요. 정경두 국방장관께서는 이 지소미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우리 강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? 네, 국방부 장관께서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지만 그 국방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정부가 내린 결정이었고 외교부도 그 논의에 참여를 했습니다. 외교 전체를 보는 외교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이 다른 부처의 그런 의견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외교부 입장도 충분히 개진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외교부 입장도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또는 특히 한미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까?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릴 때는 한일 관계에 그리고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로 그 신뢰 관계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 맥락에서 내린 결정입니다.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그 반응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었지만은 한미와 관련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그 우리의 그런 어떤 국방력, 정보력을 키워나가면서 동맹에 대한 기여를 더욱 강화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. 그 국익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? 예, 한미 동맹 저희가 여러 그밖에 다른 현안도 있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계속 잘 관리하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우리 또 미국도 확실한 그 인식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한미 동맹뿐이 아니라 우리 외교 현안이 다른 것들도 있고 한일 간에는 그 수출 규제로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. 그러면 그 강 장관님, 그 지소미아는 그럼 내일 예정대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?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재고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우리의 입장입니다. 김현종 차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다녀온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입장은 없습니까?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. 본 의원은 그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 잘못된 일이고 이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. 그건 틀림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국익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의연하고 대범하게 또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.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요. 또 한미 동맹 관계도 고려해서. 따라서 이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 규제를 해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한미 간의 동맹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하는 거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? 네, 의원님의 그런 그 견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외교부의 조언도 많이 하십니다. 그렇지만 이 수출 규제는 분명히 부당한 보복적인 그리고 신뢰를 훼손시키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어떤 조치가 없이는 우리는 그 우리의 어렵게 내린 결정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좀 더 지금 그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민생 현장이 어렵습니다. 국민들의 민생 현장은 정말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 안보마저 불안해서 대한민국이 이 경제와 안보가 총체적으로
어려워지는 상황이 올까 봐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.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혜롭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줍니다. 예, 저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. 다만 우리가 이런 어떤 국익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안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중하고 단호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굳건한 그 한미연합방위태세 그리고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방위비 협상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. 지금 어제, 그제죠? 그제 방위비 협상이 90분 만에 결렬됐지 않습니까? 네. 결렬된 핵심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. 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 이 주한미군과 지금 연동해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.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심지어는 뭐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의 암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방위비 협상이 주한미군 과 연동돼서 지금 논의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마디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에스퍼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한 좀 해석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. 에스퍼 장관은 15차 SEM 계기로 채택이 된 공동 성명에서 분명히 주한미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는 그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. 그것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. 그리고 그 SMA 협정 이틀째 미 측이 중단을 하고 끝난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우리의 입장과 미 측이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의 간격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로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서 협상에 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지난번 본 의원이 이 위통이 상임위에서 그 제안한 게 있습니다. 그 미국의 방위비의 그 증액 5배의 급증 사실상 뭐 우리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액수를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그 증액의 요청의 이유가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해서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상임위에서 우리 강 장관님께 그렇다면 우리도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그 나토 유럽의 나토식 핵공유처럼 한미연합사도 핵을 공유하는 것을 새로운 의제로 삼아서 테이블에 올려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우리 측의 입장을 같이 논의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본 의원이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에 대한 요구는 그 협상 지난번에 10차에 나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았고요. 이번에는 그 특정 그 품목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동맹에 대한 우리 기여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이 나토식의 그런 핵 공유로 간다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 비핵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